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문법 3000제 플러스 26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34번째 유형 문제의 2-1입니다. 2-1, 2-2 뭐 이렇게 진행되겠죠. 1415번이군요. No matter what we do now,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던 it is apparent that 분명하다. 지구의 인구는 상당히 커져 있을 것이다. 바이가 나오네요. 인이 아니고 바이예요. 바이. 보통 인을 써요. 뭐 이런 것보다는 인을 쓰죠. 미들이라는 게 좀 폭이 있는 기간이어서 그래요. In the middle of the 다음 세기 중엽에는 현재형은 안 될 거고요. Will be는 will be하고 will have been하고 조금 달라요. Will be는 그때 가서 뭐뭐가 될 거라는 거고 by는 기준 시간이어서 만약에 will be를 쓴다면 또 in을 써야 돼요. in. 그때 그 시점에서 뭐 상당히 커지게 될 거야 이런 뜻이고 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번을 써줘야 돼요. 자, 뭐 다음. 이거는 뭐 그때 가서 그렇게 되는 거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아, 문제로 가기 전에 이제 미래 완료라는 게 뭐냐. 자, 미래 완료의 의미상의 용법을 알아보죠. 우선 결과적 용법이 있어요. 미래 완료의 결과적인 용법. I will have retired by 기준 시간이 나오는 거죠. 2020년에는 이미 은퇴하고 난 상황일 거야. 결과적 용법이 이미 은퇴를 해서 은퇴한 결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That is, 즉, before or in the year 2000. 2002년 전에나 또는 그 해에 내 retirement가 will be in the past. 이미 과거의 존재, 과거사가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냥 2020년에 은퇴할 거다. 그러면 in the year 2022 이렇게 쓰겠죠. 그때 가서 은퇴할 거라는 거죠. By then 그때는 땅이 마르고 결과적으로 마른 상태일 거야 그러는 거죠. 에, By then 그때는 조금은 마르기 시작할 거야. 이게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미래시를 쓰게 되면 then the ground will dry. 다시 마르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한다는 뉘앙스를 꼭 갖고 넣어서 해석을 하세요. 좀 내려가 보죠. I shall have a lab. I shall은 뭐 will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냥 잘은 안 배웠지만 아직. New York by the time when you come back from your trip. 여행에서 네가 돌아오면 난 떠나고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I shall leave for New York when you come back from New York. 여행에서 돌아오면 난 뉴욕으로 떠날 거야. 동시에 또는 직후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경험용법. I will have visited New York three times. If I go there once more. 뭐 이거는 이런 셈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있다면요. 과거에 두 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게 되면 한 번 더 간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번 하고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해서 세 번이 되는 거죠. 세 번 간 적이 있게 될 거야 그런 거죠. I shall have read this poem three times. 내가 한 번만 더 다시 읽으면 두 번 읽었으니까 한 번 더 합쳐서 세 번 읽은 적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경험용법이에요. 적, 셈, 뭐 읽는 셈이 될 거다. 적이 간 적이 있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계속용법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You will have been here. 이건 이런 거죠. 여기가 나오면 크리스마스에는 쭉 과거에서부터 쭉 포함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계속되는 거죠. 계속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세 달째 있게 된다 이런 거죠. By the end of the next week, 다음 주 말이면 I will have been 그 구글에서 6개월째, 이게 6개월인 거죠. 6개월, 이게 6개월이 계속되는 거죠. Next year, Professor Johns will have taught for more than 30 years. 30년 이상을 과거부터 합쳐서 30년 이상이 될 거다 이런 거죠. 자, 뭐 또 내려가 보죠. 또 내려가 보면 다 했네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번엔 경북대학교 문제네요. 2-2번 문제입니다. 예,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미래 완료가 끝났으니까 이제 완료 진행을 배우는 거예요.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예, 과거 완료 진행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2분도가 나와 있고요. For 20 years
The two neighbors. 지금 현재 친하지 않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두 개는 그냥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냐고요? having 안 되잖아요. 준동사 꽝. 여기 having, 준동사 꽝이죠. 왜냐면 주격에 주어가 나온 이상 정동사가 나와야죠.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근데 지금 나란히 2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친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 답이 C번이죠. 과거 완료주는 과거 어떤 시점까지 그 이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는 전혀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해놓고 또 내려가 보죠. 네, 현재 완료 진행 보죠. 우선 현재 완료 진행의 의미상의 용법.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I have written since 2시 이래로. 이거는 안 돼요. 쓴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이런 건 행위가 쭉 반복해서 글을,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가 쭉 이어졌다는 거죠. 반복 사건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어지는 행위로 have pp는 안 되고요. 예, 완료의 계속적 용법은 성립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완료와 진행을 겹쳐서 완료 진행으로 쓰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그녀를, 아, 2년 동안이지, 두 시간은. 2년 동안 그녀를 알고 지내는 상태 동사니까 그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 돼요. I have been knowing 안 돼요. 이건 계속적 용법을 know가 진행, 상태 동사인데 진행이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진행을 쓸 수가 없어요. 자, 더 내려가 보죠. 자, 우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통은 그래서 진행 중인 액션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요. 방을 리모델링 해오고 있다. 리모델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그냥 완료로 쓰면 방을 리모델링 해놨어. 해놓았어. 해두었다. 해놓았어. 이런 거죠. They have been repairing the back bridge for months. 여러 달 동안 다리를 보수해 오고 있어. 미완성이죠. 자, 과거의, 두 번째는 과거에 시작된 습관이 현재까지 이어짐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I have been teaching for 20 years. 25년 동안 가르쳐 왔다. 그러면 보통 다른 걸 할 상상도 못 한다. 앞으로의 계속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I have taught for 25 years. 25년 동안 가르쳐 왔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 볼 거야. 가능성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은 계속성이 있다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I have been teaching 이게 완료, 현재 완료 진행을 썼어도 하지만 but 이렇게 나오면 원래 나는 뭐 다른 거 할 생각이 없다가 되지만 이렇게 대립되는 내용이 나오면 계속성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어요. Do you know how to use a word processor? word 사용할 줄 알아요? of course요. I've been using, have used는 한번 사용했다 밖에 안 되죠. 계속 사용했다. 이렇게 have been using 쓰는 거예요. I have been running for years. 이거는 나는 사건이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된 습관인 거죠. 그래서 한, 운동해 온 지 몇 년 돼. 그런 거예요. 달리기 해 온 지 몇 년 돼. 그런 뜻이고요. 예, Mike has been running for 2 hours. 두 시간 동안 무슨 뭘 반복을 해서 해요. 두 시간 동안 달리고 있어. 그런 거죠. Mike has been winning the race 4 hours은 안 되고 4 years는 돼요. 왜냐? 이건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예, 승리한 겨. 반복해서 우승했어. 여러 번 우승했어. 이런 거죠. 그 경주에서. 여러 번 열린 거고 여러 번 간 거겠죠. 현지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경우에요. 추론. 아,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추론. 보통 때하고 Your eyes are red. You've been crying. 이거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봤는데 눈이 빨개요. 아이고, 울고 있었구나 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This room stinks. 어우, 냄새나네. Somebody has been smoking in here. 이 안에서 누가 담배 탔네. 이것도 추론하는 거예요. 비난 쪽의 추론인 거죠. 그것도. 웃던 새끼가 담배 탔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You've been drinking again. 아우, 또 술 마셨구나. 이거 눈에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추론하면서 쓰는 거예요. Have. 예, 현재 완료 진행은 추론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She's very tired. She's been typing letters all day. 그녀는 매우 피곤해. 와, 이거는 그냥 사실로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타이핑 했으니까 이런 거죠. 근거 제시하는 거죠. 또 긴 기간의 상태 변화를 학생들은 have been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우, 더욱 좋아지고 있어. 그 변화의 기간이 긴 거예요. 근데 행위는 종료됐을 수가 있고 비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완료 진행은 꼭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는 뭐 이렇게 보통 완성, 비완성이 나오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we she went to sleep 잠자러 갔어요. Should we wake up 깨울까요? No, she's been working all day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라고 이건 일하는 거 끝난 거예요. 벌써 이제 종료는 됐지만 해 왔다는 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종료와 근거 제시라 그러는 거예요. Come on, concentrate 집중. We have to wrap up 마무리해야 돼이 제안서. 아침까지는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Oh, sorry. It's just that we've been working. 이거는 일은 종료된 거예요. 일은 종료됐는데 이거 여러 시간 해와서요. 그런 거예요. 비종료인데 제가 뭐 그러는 게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Tell me about what you've been doing at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말해봐. 어? 뭐 했는지.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이것저것 저것 뭐 하고 그런 게 결과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지금까지 해왔다는 뜻 아니고요. 이거는 종료한 거예요. 뭐뭐 했었는지, 뭐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했었는지 이렇게 종료예요, 이거는. What have you been hiding yourself? 어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저 만나갖고 있는 거예요.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비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I've been working for novels for about 6 weeks now. 이제 6주 동안 해왔는데요. It's been quite a 대단한 모험이었어. Summary for I've been so far. 지금까지 내가 본 거, 수의 요약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종료인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해서 꼭 종료가 아니고, 여기 있죠. 종료, 비종료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죠. 추론과 근거 제시와 또 종료와 비종료 두 가지가 다 돼. 행위의 종료와 비종료 두 가지 다 된다는 거예요. 꼭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모델링 같은 거 나왔었잖아. 이런 거는 Gail has been modeling 해오고 있다죠. 이건 분명히 안 끝난 거고 현재 완료는 끝난 거예요. 근데 has been repairing은 미완성이죠. 근데 쭉 내려가 보면 여기 근거 제시도 있고요, 추론도 있고, 추론,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종료, 비종료 두 가지 다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 이렇게 내려와서, 아유, 여지껏 뭐하고 어디 숨어 있었던겨? 또는 이건 종료된 거죠. 아, 이거는 뭐 했었는지, 쭉뭐 했었는지 얘기해봐, 이런 거죠. 비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 비종료 두 가지 다 된다는 거죠. 만만치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대구 가톨릭대 문제인데, The Lord was very much 땅이 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비가 쭉 왔으니까. 그러면요 이게 뭐밤이 현재 완료 진행은 안될 거고 had ENBPP 수동 안 되죠. 왜 비가 내리다는 자동사인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 rained는 과거형이고 이건 과거 완료 진행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완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안 완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과거형을 쓰면 완전히 이건 완료가 됐다는 뜻이고 과거 완료 진행도 대체로 이게 완료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고 눈이 이게 그 땅이 지른 그 시점에서 보면 예컨대 차를 몰고 가려고 하면 그 시점 가까이 쭉 내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된 거고 과거 완료 진행 쓰는 게 맞고 운전하는 시간 가까이 비가 왔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레인드를 못쓸건 아니에요. 레인드도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시점 가까이 비가 왔다는 뜻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비가 왔었다가라는 종료된 사건을 얘기할 수가 있죠. The Sunday, the two dirt sections of road were impassable. 갈 수가 없어서 통행 불가능해서 밤새 비가 내렸으니까 이렇게 사건으로 해서 비꼬고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기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Had been raining이 더 좋긴 좋죠. 자, 우선 과거 완료 진행의 의미상의 용법을 알아보죠. 전화가 왔을 때 식사 중이었다. 이건 과거 진행이죠. 과거 완료 진행이 아니고. 이거는 I was in the middle of eating. 내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고 난 식사를 중단시킨 거죠. 먹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전화가 울렸을 때그 이전에 먹고 식사 마친 상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was 상대 수동태예요. I was finished. 나는 이미 식사를 끝낸 상태가 전화가 왔을 때. Perhaps I hadn't finished for quite 상당 기간, 끝난 상태였을 거다, 이런 거죠. 그에 비해서, 다음 문장하고는 대조가 된다는 거죠. The phone rang. 한 다음에 뭐라는 거. I had eaten, I had been eating이면,
전화가 울렸을 때 식사를 해오던 중이었다 이런 거예요. 해오던 중이었는데 이 had been ing를 쓰면 이거는 뜻이 좀 복잡해요. 자, 이거는 그 I was eating을 쓰는 거죠. 아, 이거는 2인데 3번은 이런 문장이에요. 예, 전화가 울렸던 순간까지 먹고 있었다. 아니면 예, very shortly before도 전화가 울리기 직전에 그만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 먹는 걸 끝마 중단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there's perhaps not great difference. 1과 3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3은 다만 it's a bit and more예요. 내가 그 이후에 계속 식사를 하려고 했는지 울리고 나서도 근데 1에서는 어떠냐? 전화가 그 1번이죠. 아까 과거형 쓴 거. 그래서 나는 전화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I was intending 계속 식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1에서는 계속 식사를 할 작정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좀 모호한데 과거의 사건이나 시점 이전에 상당 기간 진행된 습관이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용법은 캐롤은 열심히 일해 왔었고 그랬었는지 의사가 그녀에게 휴가 가라고 한 거죠. 그때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거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 행동에 의해서 중단된 더 최초의 I had been planning, 계획하고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쭉 계획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거예요. Taking a vacation in Maine 주에 휴가 가려고 but changed our mind,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브로쇼를 보고서 바꿔서 노바스코시아에서 보내는 거 이런 거죠. 자, 다른 사건에 의해서 그때까지 충족된 그때까지의 지속된 행동이나 사건. 그래서 이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I've been wanting to see that play. 그거를 보기를 원해서 왔고 그래서 기뻤다. 표가 보통은 두 장을 받아야지 가니까 표가 생기자 나는 기뻐했다는 거죠. 또 이전 행위에 대한 추론도 돼요. Mary felt something was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다. She was woke up to the little girl. 그 꼬마 소녀에게 갔을 때 그녀는 알았다는 거죠. She'd been crying. 울고 그 전에 울었던 걸 눈치챘다는 거. 이걸 추론하거나 이런 거죠. 이건 추론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걸 잘 몰라도 거의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만 또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완료 진행이 되는 게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은 아무튼 예, 단순 과거 진행형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had eaten이 쓰인 거하고 had been eating이 쓰인 거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뭐 조금 어렵긴 하죠. 1번은 뭐 이런 거. 그다음 이런 거였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자세히 안 알아둬도 뭐 여러분이 대충 문맥상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